이제 막 헛다리랑 센텀 시작했다고? 그럼 이제 컨비네이션 해야겠네, 얘처럼. 네, 가족 여러분, 이번 주에는 헛다리랑 팬텀을 섞어서 어떻게 하면 콤비네이션을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. 저 이번에는 약간 자세한 팁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콤비네이션 동작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끝낼 거예요. 쉽지? 그냥 쉽게. 봐도. 바로 그냥 헛다리 했던 그 장점들이랑 팬텀에서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점들을 섞어서 그냥 쓸 거기 때문에 그 점들은 중요한 건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로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선 그냥 어떤 식으로 컨벤션들을 쓸 수 있는지만 즐겨보시면 됩니다. Let's go!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개인기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 알고 싶으신 강좌가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시면 그거에 대한 강좌를 저희가 따로 올려드릴게요. 좋아요랑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팬텀이랑 헛다리 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비디오 클릭하시면 되고요. Train like pro. 아! 맞았어.